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좀 가난했기에 누나와 저는 한 방을 같이 쓰며 살고 있었습니다. 그 당시 학교가 방학을 해서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밤 9시쯤 몸살 기운이 있는 것처럼 오한이 와서 전 빨리 씻고 잠에 들었습니다. 다음날 아침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몸이 나른해져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몸이 풀려 있었습니다. 그냥 컴퓨터 게임을 너무 많이 한 탓에 그냥 감기 몸살인 줄만 알고 한 2, 3일이면 낫겠지 하고 전 가볍게 넘겼습니다. 물론 병원도 다녀왔습니다. 의사 선생님의 말도 간단한 감기 몸살이라고 하니 며칠 푹 쉬면 나을 거라고 했죠. 하지만 며칠이 아닌 2주가 넘도록 몸이 나을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. 부모님도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었죠. 그때 갑자기 생각났던 게 몸이 아팠던 바로 전날 이상한 일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.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났었습니다. 뒤에서 쳐다보는 느낌, 그 느낌은 사람이 쳐다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. 물론 그때는 누나도 없었고 집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 생각이 떠오르자 온몸에 소름이 끼친단 말을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. 반복해서 그런 소름이 돋으니까 뒤쪽으로 한 20번은 쳐다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계속 소름이 돋아 전 뒤쪽을 향해 욕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. 귀신이라는 존재에 겁을 주려는 행동 때문이었죠. 그러자 신기하게도 욕을 한 뒤로부터는 소름이 더 이상 돋지 않더군요. 그렇게 그날 밤 10시쯤 누나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. 제 머리 위쪽은 책상과 거울이 있었고 근데 그때 이상하게 왠지 그 거울이 보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거울을 쳐다보는 순간 전 한 5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. 눈으로 확인을 하고도 머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. 정말 너무도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겨우 목소리가 나와서 누나한테 물어보았죠. 누나, 누나, 거울 좀 봐봐. 왜? 아니,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안 보이나? 장난하지 마라. 누나는 거울을 보고도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제 눈에 보이는 저게 대체 뭐죠? 제가 본 것은 말로만 듣던 진짜 하얀색 소복이었습니다. 저게 진짜 TV에서 영화에서 보던 그 귀신인가 싶었죠. 몸이 아파서 헛것이 잠깐 보였다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저는 10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보았습니다.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. 그렇게 10분이 조금 더 지났을까 제가 보고 있던 그것이 그 형체가 이동을 합니다. 그러고 저는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. 마치 눈을 뜨고 가위 눌린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군요. 그날은 너무 놀라서 방에 불을 다 켜고 잠들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. 그 형체를 본 다음 날 신기하게도 아팠던 몸이 홀가분해지더군요. 덧붙이자면 거울에는 그 형체가 있었고 나중에 거울이 아닌 쪽을 보았을 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